안녕하세요. 4.1 눈모양의 급소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흙이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이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00이 2번으로 두더라도 흙은 이곳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흙이 다른 곳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3번으로 다른 곳을 두고요. 100이 살려고 4번으로 이렇게 뜨더라도 흙이 다시 5번으로 뜨게 되면 이곳은 옥집이 되어버리죠. 한 집밖에 100이 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이곳에 한 집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번으로 일단 단수를 치고요. 100이 2번에 뜨면 흙이 3으로 이어오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100이 한 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흙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분리된 두 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흙은 그러면 이곳에 1번으로 뜨시면 100을 잡을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제도 한집 있고 이곳만 한 집을 만들면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한집 있죠? 그러면 이곳에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흙이 이곳에 뜨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1번으로 뜨면 살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 집이 있고요. 그러면 이곳만 한 집을 만들면 되니까 흙이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한집 있고요. 흙이 이곳에 두면 되겠죠. 지금도 이곳에 집 있고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흙은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100이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분리된 두 집이 없고요. 흙은 이곳에 한 집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1번으로 단수 치면 이곳에 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만 집을 만들면 되겠죠. 1번으로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둬서 이곳만 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 모양도 한 집은 확보되어 있고, 그럼 이곳만 집을 만들면 되겠죠. 두집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둬서 두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집이 있고, 그러면 이곳에만 1번으로 뜨면 이곳에 집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한 집이 있고요. 그건 이곳에 두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이곳에는 집이 있고요. 이곳에만 한 집을 만들면 되니까요.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곳에도 100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는 분리된 두 집이 없습니다. 이곳에만 한 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도 집이 한 집이 확보되어 있고요. 바로 이곳 한 집을 확보하면 되겠죠. 여기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엔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다 보면요. 1번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데요. 욕심을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끝내기까지 동시에 하려고 이렇게 젖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00이 2번으로 받아준다라면 흙은 3으로 해서 조금 더 이익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1번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100이 2번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2번으로 먹여치게 되면요. 흙은 3번으로 잡더라도 이곳은 옥집이 되어서 흙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1번으로 떠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뜨면 되죠? 이곳에 뜨면 한 집, 두 집으로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만 뜨면 되겠습니다. 한 집, 두 집. 지금도 이곳에 뜨면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도 이곳엔 집이 있고요. 이곳에 1번으로 뜨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흙이 뜨면 되겠죠? 이 모양도 1번에 떠서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이쪽이죠. 1번을 뜨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한 집이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1번을 뜨면 되는데요. 1번으로 이렇게 뜨면 살아 있습니다. 100이 2번에 뜨더라도 흙은 3에 뜨어서 흙은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인데요. 지금 모양에서도 흙을 이렇게 1번으로 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이 2번에 뜨고요. 흙이 3에 떠서 100이 4번에 뜨게 된다면 분명히 흙으로서는 득입니다. 100집을 줄였으니까요. 자, 그러나 흙이 1번에 떴을 때는 100은 먹여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이 먹여치면 이렇게 3으로 잡더라도 이 모양은 옥집이 되고요. 이곳엔 한 집밖에 없으니 이 흙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 눈모양의 급소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